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 1회차 전기기사 자격증을 지게 득한 이경택이라 합니다. 전기공학과 전공자로서 학점이 애매하다 생각해서 전기기사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다가 SNS상에서 배울학 합격 후기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배울학 강의를 듣게 되었고 두 달 반 동안 꾸준히 공부하여 전기기사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는 전기설비 기준을 가장 까다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항상 대학교 과목 중에서 암기 과목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설 기준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목을 수월하게 풀 수 있어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기는 쉽게 풀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가채점을 많이 할 때 틀려서 불합격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실기 합격이 지금 생각해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오답노트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현덕 교재를 중심으로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였는데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04년까지 유해독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점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윤석만 교수님의 풀이를 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저의 풀이를 비교하였는데 물론 윤석만 교수님이 훌륭한 강사이신 건 사실이지만 강의 영상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 안 가는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성만 교수님의 배전설로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방사상 방식, 저압 뱅킹 방식, 저압 네트워크 방식을 차례대로 설명하셨습니다. 방사상 방식의 넓은 정전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압 뱅킹 방식을 활용하고 저압 뱅킹의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의 장점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 이번 실기 시험에 저압 네트워크 방식의 단점에 대해서 답을 수월하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회로 이론, 전력공학, 담답형 강의를 수강하면서 전기기사를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교수님 말씀 덕분에 자극을 받아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으로 전기기사와 관련된 SNS에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배울학 합격 수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용기를 얻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합격 이후 실기 합격까지 한 달의 시간이 빠듯하게 생각하면 빠듯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관현도 문제집을 3회 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1회 독을 하는데 늦어도 1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강의를 참조하셔서 시간을 아낀다면 그 10일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